오늘은 갑자기 생각난 아저씨가 있어서 카메라를 켰어요. 진짜 뜬금없죠? 근데 그 아저씨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근데 그렇게 딱 미안할 만한 상황도 아니야. 그냥 참고 넘어갔어도 됐을 것도 같은데, 화안 냈으면 나중에 억울했을 것도 같은데, 생각해보니 그 아저씨도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랬겠구나 싶어가지고 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날여행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해야 돼가지고 다이어트 콘텐츠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편하게 얘기도 하는 콘텐츠를 좀 올려보려고 해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제가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 때였어요. 길거리에서 막 그림 그려주면서, 그걸로 돈 벌고, 캐리커처 하면서 돈을 벌 때였어요. 근데, 진짜 여름에 땡볕에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것도 막 10시간씩 그렸거든요. 저는 돈이 되게 필요했었고 돈도 많이 없었던 때여가지고 돈 때문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럴 때였어. 근데 그때 제가 살던 집이 예전에도 올렸던 곰팡이가 가득한 그 집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을 때였는데, 집이 5층짜리 빌라 같은 거예요. 촌에 있는 그런 5층짜리 원룸 짝 있는 거. 한 층에 다수집이 살고 있고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엘리베이터가 오질 않는 거예요. 한 층에 5명밖에 안 사는데 자꾸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안 와. 자꾸 제가 4층에 살고 있었고 그 아저씨가 3층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온 거예요. 그래서 띠띠 문이 열렸네? 타려고 했는데 탈 자리가 없어. 안에가 전부 다 짐이에요. 누가 이사를 왔나 봐요. 근데 다 짐으로 너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안에 사람도 없어. 근데 그러니까 짐만 막 엄청 넣어놓고 자기들이 1층에서 3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만 하게 해놓고, 이렇게 짐을 1층에서는 누가 넣어주고 3층에서는 누가 빼고 이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때 너무 힘들고 제가 진짜 그때 사는 게 너무 힘들었었어요. 오죽하면은 뭐 어른들은 저 나이 될 때까지 어떻게 사는 거지? 난이 생각을 했었어. 어른들이 너무 오래 산다가 아니라 나도 저만큼 오래 살겠나? 너무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였어요. 되게 진짜 그만큼 힘들 때였었는데 엘리베이터에 짐딱 있고 4층에서 1층까지 내려갈 생각하니까 짜증이 팍 나는 거예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계단으로 쓱 내려가면서 봤어. 3층에서 아니나 다를까 멈추더라고요. 3층에 아저씨가 짐을 막 옮기는데 저를 힐끗 보더니 젊은 아저씨가, 뭐 그냥 계단으로 내려가면 되지. 굳이 기다려가지고 4층까지 엘리베이터로 오게?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참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화가 나 있었잖아요. 진짜 상황도 너무 안 좋고 이러니까 화가 갑자기 빡 나는 거야. 그리고 저는 부조리한 걸못 참아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이랬어요. 아저씨! 이랬어. 제가 근데 목소리가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저는 목소리랑 트림 오래 하는 걸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두 가지 진짜 자신 있어. 진짜 그걸로는 어디 가서 저는 1등을 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담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검도를 좀 했어요. 근데 검도 유단자예요? 검도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착 풀리는 게 성공발이 이러면서 소리를 팍 지르고 발을 막 칵칵 구르면 스트레스가 막착 날아가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가지고 검도를 하면서도 저는 완전 관장님의 로봇. 왜냐? 기합 넣어라! 그러면 기합 넣는 그 수십 명의 애들 중에 항상 1등이야. 넘버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저씨! 아저씨가 개 놀라가지고 이게 된 거지. 아저씨가 그냥 놀랄 때 그냥 그래 갔으면 됐는데, 또 뭔가 부조리한 거야. 그 부당한 걸못 참아. 부조리한 것도 못 참고. 그래서 갑자기 총대를 매게 된 거야. 이 원룸 원래 살고 있던 세입자들의 총대를 갑자기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혼자 메고 얘기를 한 거야. 아저씨, 여기 관리비 얼마냐? 그러면서 내가 그때도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저씨, 제가 여기 6개월 동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달에 2만 원씩 관리비를 낸다고요. 거기 엘리베이터 값도 포함돼 있어, 안돼 있어요? 아저씨가 갑자기, 어린 게! 막 이래. 어린 여자애가 어딨어? 이러면서 갑자기 팔을 막 이렇게 걷어붙여. 근데 제가 그때 약간 움찔했는데, 뭔가 등치를 보니까 제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생물학적으로 좀 많이 힘든 도전이긴 하겠지만, 제가 그때 72, 3kg 됐을걸요? 한 70kg 정도가 넘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영상도 다 있어요. 한창 다이어트 합니다 이럴 때 너무 쪄가지고. 그때 내가 잘하면은 이 아저씨보다 몸무게가 좀더 나갈 것 같으니까, 정뭐 나를 이렇게 하면 그냥 호신술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어떤 호신술을 써야겠다 이렇게 머리를 딱 정리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동해. 어? 한칸에 다섯 명이서 사는데 엘리베이터로 혼자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쓰면 어쩌라고. 아저씨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 다른 아저씨가 일로 올라오면서 빨리 빨리 옮길게요 이러면서 나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탁 나네요. 그때 소리 안 질렀으면 지금까지 좀 억울했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성격 파탄자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아저씨도 그 나이 먹고 원룸에 이렇게 뭔가 짐 옮기는 상황이 본인이 뭔가 그렇게 살려고 했던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됐을 거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이삿짐 옮긴다고 뭘 하니까 더 힘들었겠다. 뭐 갑자기 오늘 산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막 엄청 죄송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엘리베이터 혼자 쓰는 거 지금 생각해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화 잘 안 냅니다. 뭐 하여튼 그때는 좀 그랬다 그럴만한 상황이 저도 있었다 라고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냥 한번 풀어봤습니다. 너무 아나이 여행 채널에 콘텐츠가 안 올라가니까. 재밌었으셨으면 제가 또 뭐 이런 썰 많거든요. 근데 성격이 막 화 안 내고 다닌다 하지만 욱하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많아요. 또 들고 올게요.